정윤재 씨? 네, 그런데요? 반가워요. 오늘 뵙기로 한 박선아예요. 듣던 대로 미남이시네요. 사진보다 실물이 더 좋은데요? 오늘 같은 선짤이 많았겠어요. 선이요? 한강피역 외아들의 직업도 닥터시니 눈이 꽤 높으실 것 같은데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네, 전 좀 촌스럽고 힘도 무지 세고 뭐든 잘 먹는 여자 좋아합니다. 취향이 참 독특하시네요. 네, 그래서 지금 그런 여자랑 사귀고 있어요. 네? 지금 사귀는 여자가 있다고요?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오긴 왔지만 저 사랑하는 여자 있습니다. 지금 그 여자랑 진지하게 만나고 있고요.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. 그럼 이 자리 왜 나왔어요? 처음부터 나오지 말았어야죠. 저는 이게 선자리인 줄 몰랐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알았으면 당연히 안 나왔을 거예요. 죄송하다면 다예요? 오늘 한강피역 사모님과 그쪽이 나한테 준 이 수모 나 그냥 못 넘어가요. 각오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. 둘이 잘 만나고 있으려나? 아가씨가 인물이 좋아서 윤재가 혹 했을 텐데. 네? 아, 네, 장 여사님. 아가씨가 우리 윤재가 마음에 쏙 든다고 하죠? 네? 뭐라고요? 윤재가 집으로 사귀고 있는 여자가 있다고 말했다고요? 아, 네네네. 아우, 예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아! 진짜, 정윤재. 깽판을 놔도 정도껏 놔야지. 아, 일을 어째? 여보세요? 뭐 윤재냐? 어디? 혹시나 했는데 사무실에 계셨네요. 아버지랑 남자 대 남자로 얘기해보고 싶었거든요. 남자 대 남자? 아,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? 그 고달순이라는 아가씨 얘기냐? 어머니한테 아직 못 들으셨나 보네요. 저 오늘 선 봤습니다. 선이라니? 무슨 소리야? 어머니가 아버지랑 달순이에 대해 얘기하자고 하셔서 약속 장소로 나가봤는데 어머니는 안 오시고 모르는 여자가 말을 걸더라고요. 이 사람 또 쓸데없는 짓을 했구만. 내가 그렇게 나서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어. 솔직히 어머니한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. 절 속여가면서까지 어머니 뜻대로 하시려던 거잖아요.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. 사실 그 여자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. 그건 너도 잘못한 거야. 아무리 그렇다 해도 선이라는 게 각자 집안의 자존심이나 체면 문제도 있는 건데. 그 부분에 대해선 죄송해요. 하지만 아버진 제 편이 좀 돼주셨으면 합니다. 저 달순이 정말로 좋아해요. 진심이에요. 네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부모 입장으로선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. 너도 자식을 낳아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야. 아버지. 아버지도 어머니 사랑해서 저 낳으신 거잖아요. 아무 조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신 거잖아요. 저 아버지 아들이에요. 한 번만 믿어주세요. 부탁드릴게요.